것만 있죠. 어떤 점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막 힘들죠. 시끄럽고 정신 상하고 자다가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맨날 자다 보면 깨고. 한창 나이에 남자들끼리 자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전쟁이죠, 전쟁. 에이, 3분 남았어. 위험한, 위험 수준이야. 숙소에서 가게까지는 오토바이로 1분. 합숙의 유일한 장점이겠죠. 11시에 가게 문을 열면 치킨 튀기는 가마솥을 깨끗이 닦고 바닥 청소도 하고 준비할 게참 많습니다. 김영옥 씨는 한달 전까지 건축 설계사로 일하다가 치킨 일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겁났죠. 당연히 이제 옮기면서 이제 제가 해오던 걸 포기하고 하는 건데 당연히 겁이 나죠.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더 훨씬 훨씬 좋은 직장이죠. 예.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 치킨 먹고 왔어요. 치킨 드시고 하세요. 맛있어요. 치킨 드시고 하세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갔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또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치킨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민호 씨는 형 윤호 씨도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되잖아요. 카드 신용카드 갖고 막 긁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한데 너무 저는 그게 더 한심하거든요. 난 차라리 내가 좀 못나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난 이렇게 땀 흘려 버는 게전 좋더라고요. 치킨 튀기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기에 힘들어도 자부심이 넘쳐 보이네요. 좋은데 저는 이제 뭐땀 흘리는 걸 좋아해갖고 원래 사우나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네, 맞다. 오후 5시에 출근한 야간조가 11시에야 저녁을 먹습니다. 이게 첫 끼예요, 첫 끼. 어? 첫 끼. 가게에서 첫끼 먹는 거. 양말 다 돼! 다 안 고팠어요?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 다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저런 식으로 먹으면 몸이 지칠 텐데요. 아, 자리가 있네요. 마침 또 자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앉으시러 오세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젊음의 패기, 열정, 목표. 들어올 때마다 항상 웃음이라는 거죠. 즐거움이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즐거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 땅을 1,000평 사가지고 엄청 큰 건물을 지을 거예요. 엄청 큰 건물을 지어서 반은 요양원, 반은 그냥 독거노인을 복지해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거예요. 한 1조 벌어야 돼요, 1조.